원래는 첫 시간에 PPT,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머리 교실, 세 번째 시간에 그 다음에 흰수, 수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. 맨 먼저 시간에 흰수에 대해서 하고, 그 다음에 노래 교실을 하고, 마지막에 PPT 강의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좀 이제 흰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약간 정리를 하고, 우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이게 수료증도 그래야 되고, 이런 것들 좀 처리하고, 몇 가지를 하고,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 이제, 우리가 수료증을 드리는 그 기준이, 이제 네 번이잖아요. 네 번에 한 기를 네 번에 수료하는데, 통일 지도자 과정이, 세 번 이상 참석하신 분에게 드리는 수료증을. 그리고, 세 번이 안 되는, 두 번만 참석하신 분들은 수료증이 안 나가요. 그리고 이제 교육 관리비를 납부하신 분. 오늘 수료증 주실 분들이 다섯 분이신데, 지금 두 분은 어디, 이제 유럽에 출장 가셨다고 이렇게 연락 왔어요. 그래서 이따가 세 분만 드리겠습니다. 수료증을 받으실 분들은 양준호 선생님, 염형식 선생님, 그 다음에 유하옥 선생님, 또 정윤정 선생님, 지현민 선생님,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, 통실장, 요걸 좀 잘라 갖고 와야 되는데, 이렇게 잘라서, 한 장에 네 개씩 들었습니다.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. 통일 외국어 숲길 탐방 해설사 양성교육이라는 거.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받은 사업입니다.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.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모집을 지금 하고 있어요. 모집을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, 새로 모집하는 사람은 또 그 나중에 또 들어오면 하고,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다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요 강좌도 내가 마찬가지로 이제 첫 시간은 통일 교육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이 통일 애국로라는 게 어디냐면요. 이거 우리가 만든 길입니다. 여기가 관악구가 원래 이제 그 관악산이 있고 도림천이 있고 숲과 산과 꽃 이런 거 야생화 뭐 이런 것으로 유명한 곳이에요. 여기가.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쪽으로 가시면 좋은 그런 그 길이 많습니다. 공기도 좋고 거기를 이제 그리고 또 강감찬 장군이 또 태어난 곳이 낙성대예요. 여기 관악구에 고려시대의 유명한 장군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일 애국로라 이렇게 이름을 이거 지어서 우리가 지은 이름입니다. 그래서 저 낙성대 강감찬 장군 태어난 데가 아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요.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서울대에 가면 이제 서울대 안에가 또 아주 좋습니다. 뭐 온갖 그 나무들도 많고 서울대 인구가 약 3만 명, 서울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. 3만 명이면 이런 시골에 면이 3만 명이 못 되는 데도 있어요.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서울대 대학교 안에 있어요. 교수들, 학생들이.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규장각이라는 도서관이 있어요. 옛날부터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그 도서관입니다. 거기를 가보고 서울대를 한 바퀴 돌아보고 또 서울대로부터 설명을 듣고 강감찬 장군 거기를 지나서 관악산 거기 또 절이 있어요. 절이. 그 절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이름 모를 막 꽃들, 나무들, 풀들 이렇게 많습니다. 그런 걸 보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설명을 듣고 여기 강감찬 장군은 뭐 어떤 분이다. 서울대학교 교장관은 또 뭐 어떤 교장이다. 이 절은 무슨 절이다.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. 뭐 그런 걸 설명을 듣고 이제 그 요새는 우리가 좀
너무 그 각박하게 사니까 좀 그런 심신을 좀 쉬면서 또 그런 걸 통해서 애국심도 키우고 그러자 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. 우리가 만든 겁니다, 이게.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이걸 하자 하고 제안을 해가지고 약간 그 예산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예산이 좀 있어요, 이거는. 그래서 이제,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그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. 설명해주는 사람이.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설명을 해주잖아요. 예, 그래서 해설사를 양성하는데, 해설사도 우리가 양성합니다. 뭐, 해설사가 딴 데 다 있겠죠.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, 우리가 양성해가지고, 이 양성이 끝나면은 이제 여기 가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버스에서 태워가지고, 요 길을 쭉 따라다니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. 그럼 그동안에 이제 쉬고, 이게 쉬는 길입니다. 아주 아름다운 숲길이에요. 그러니까 쉬고 공기 좋은 곳에서 또 수양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애국심도 키우고 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우선은 해설사가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해설사 교육도 사실은 요즘 이제 봄이 돼가지고 다 막 나들이 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내로 모여서 교육을 받으면 잘 안 모여요.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예 겸해가지고 하시라 이겁니다. 저는 이제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탐방을 할 때 그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육은 첫 시간 통일교육,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해설하는 내용, 낙성대에 대한 내용, 서울대에 대한 내용 이런 걸 이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. 그렇게 그래서 이 교육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론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하시자 이런 취지로 수강 신청서를 써주셔야 합니다. 이거 한번 잘라봤어요? 어떻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작게 해가지고 크게 하자고 이렇게 써주시면 이거 우리 생각으로 한 20명 정도 교육을 해가지고 해설사로 이제 교육을 한 20명을 모아가지고 하고 해설사로 정식으로 우리가 유치원 사람들은 한 5명이나 이렇게 유치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해설을 하실 때 이제 해설 비용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특히 이제 그 북쪽에서 오신 분들 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앞에가 타이틀이 뭐라고 붙었든 한 시간은 통일교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박사님이 하시는 풍수교육 있잖아요. 한 시간은 통일교육, 한 시간은 풍수교육. 요것도 한 시간은 통일교육, 한 시간은 해설교육, 숲해설교육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박사님 저 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에 와인과 매너라는 제목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. 그것도 한 시간은 통일교육, 한 시간은 와인과 매너 이렇게. 그때 이제 요 풍수 교육이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잖아요.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와인 교육을 하겠습니다. 와인 교육. 그러면 그때는 와인을 직접 사가지고 와가지고 와인을 따르는 법, 와인도 다 따르는 법이 있고 먹는 법이 있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 선생님 말씀드리니까. 그리고 와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식사 전에 먹는 와인, 식사 후에 먹는 와인, 뭐 이런 거,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와인하고 안주를 사다가 직접 놔두고 이렇게 해보면서 하겠습니다. 그런 걸 하면서 아울러서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다. 이 따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.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하니까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해설사 뭐 이쪽 정도 드리고 또 오늘은 이따가 이제 수료증도 드리고 이게 뭐 간단한 것 같지만요.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.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아시지만 수료증이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런 수료증도 다 받으시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PPT 교육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 들으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? 지금 PPT 교육에 대해서.
컴퓨터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 컴퓨터를 노트북을 갖고 오시면은 이 안에 와이파이가 다 됩니다. 그래서 인터넷이 다 돼요.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지금 선 연결하지 않고 지금 노트북 있는 거거든요. 네, 잘 잡혀요. 거의 유선하고 똑같이 잡힙니다. 그리고 잘 돌아가고. 그러니까 노트북을 갖고 오시면 이 안에서 다 인터넷 다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저 PPT 할 때는 노트북을 갖고 오셔서 같이 해보면서 하면 좋은데 지금 뭐도 안 가져오셨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노트 PPT를 하시려면은 처음에 PPT라는 프로그램을 까셔야 돼요. 컴퓨터에다가. 근데 까는 것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. 그거는 다 그냥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까는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요거는 보통 제가 이제 그 평소 교육에 PPT 강사들을 초빙해보고 지난번에도 SNS 강사 초빙해보고 했는데요. 제가 강의를 운영하는 제가 볼 때는 그 초빙하는 강사님들이 너무 어렵게 강의를 하고 복잡하게 강의를 해요. 간단하게 그냥 알기 쉽게 해주면 되거든요, 이게.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건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. 그냥 어떻게 한다는 것만 알게,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요, 강사님들이. 그래서 제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. 간단하게 그냥 딱, PPT라는 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딱 아시도록 제가 딱 해드릴 테니까.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PPT는 미리 예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할 줄 아시면 돼요. 하나는 텍스트.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해요. 텍스트. 텍스트라는 건 글자를 말합니다. 글자. 뭐 나는 어디를 간다는 글자 치는 거 이게 텍스트예요. 두 번째 이미지. 이미지라는 건 사진을 말합니다. 사진. 사진이나 그림. 이미지.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. 세 번째 움직이는 거. 움직이는 사진, 동영상. 이 세 가지를 가지고 PPT라는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 넣어서 효과를 잘 줘가지고 이거를 강의 안으로 만들 것인가. 그러면 이 세 가지를 PPT 안에 텍스트, 이미지, 동영상 세 가지를 넣어서 그것이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에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제 얘기만 들으시면요.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해보면 돼요. 근데 이게 강사님들을 초빙하면 막 어렵게만 해가지고 시간만 걸려요. 제가 보니까. 그래서 안 되겠다.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가 해드리라는 거예요. 전문가 자기 생각해서. 그러시고, 지금은 25분이 됐는데요. 좀 덜 오셨지만은 아마 지금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오실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태일 박사님의 풍수 강의, 수맥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박사님을 박수로 모셔주세요.